아, 잠시만요. 이거 좀 치워주세요. 급한 거래가지고요. 아, 네네. 이제 얘네들 배고플 시간이거든요. 나왔어, 나왔어. 야, 임마! 아. 게임을 이상하라고! 어? 아! 애정주기.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 가겠습니다. 오시나봐요. 예, 망했어요. 아, 저도 오늘 짜증나 죽겠는데. 왜? 아, 손님들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요. 손님 왜? 없는데? 아, 아까 손님 많았어요. 아, 빨리 다시 해야 되겠네. 그래요? 아니, 제가 오늘 핸드폰 때문에 짜증났거든요. 핸드폰 이름? 아니, 손님들이 머리할 때 자꾸 핸드폰 본다고 들썩들썩거려갖고 가위로 가운 4개나 찢어먹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뭐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막 양끼리 교배시켜갖고 막 새로운 품종 만들고 있고 양 밥 주고 있고. 하나 잠깐인데 사람들 좀... 이거 봐봐요. 이거 찢어 먹은 거거든요. 이거 봐요. 구멍 크게 났어요. 아까워. 이게 이거 나 이렇게 찢어지지 이게? 혹시 가게에 비닐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 잘한다. 아, 진짜. 아니, 머리카락 들어가니까요. 좀만 이렇게. 아, 네. 아, 창균 씨가 더 촘촘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들어가겠어요. 네. 열심히 하세요. 괜찮으세요? 네. 이걸로 치커낼까요? 이거 좀 제대로 사업구상에서 G마켓에도 입점하고 하면 뭐 굳이 취업할 필요 있나요? 창규 씨가 사장님 하면 되죠? 에이, 무슨... 그럴까요? 아니, 창규 씨는 제가 봤을 때 손재주면 아이디어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제가... 제가 또 어렸을 때 그 발명가가 꿈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어쩐지! 아, 그러면은 우리 이거 이름을 뭘로 할까요? 창균 가운? 아니면은 균이 가운? 균이? 짠! 이거 봐라! 우리가 만들었다? 여기로 스마트폰도 볼 수 있다? 완전 쩔지? 대박 신기하지? 헐... 이거 여기 다 파는데.
5mm만 잘라주세요. 반듯하게요. 차규 씨, 나중에 제가 할게요. 주세요. 아, 예. 하는 것보다 활배 더 멋있구만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 들고 있기 무거우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스마트폰 거치대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준비물은 이 집게 두 개와 명암 한 개입니다. 우선 이 집게로 이렇게 꽂아주시면 완성! 아, 죄송해요. 저 손톱이 너무 길죠? 안녕하세요. 예! 고양이야.